슈퍼의 스타 K. 슈퍼의 스타 K. 슈퍼의 스타 K. 슈퍼의 스타 K. 아, 드디어 마켓 소식을 한번. 네. 어, 사랑의 7시간. 네, 사랑의 7시간이 졸라 성황리에 막을 올렸다가 내렸습니다. 아, 역대 최다 참여해 주셨죠? 아, 그렇죠. 지하 1층과 3층에서 바글바글 했죠. 아, 제가 마이크를 붙잡고 말한 거에 80%는 죄송합니다였던 것 같아요. 아, 사람이 너무 많이 찾아주셨는데 저희가 아, 이건 방송 그 행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찾아주신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굉장히 많이 와주셨고 이제 저희 포스 세대를 준비했는데 이제 막 그 주소도 적어야 되고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렇게 상시적으로 뭐 마트를 운영하는 저기 애들이 아니다 보니까 아, 그렇죠. 또 이게 빠릿빠릿하게 진행이 안 된 면도 있고 해가지고 대기 줄이 엄청 길어서 피크 타임 때는 진짜 결제하는 데 한 30분 기다리시면 되겠어요. 맞아 맞아. 줄 서 있는 시간만 그렇게. 네. 이거를 왜 이 방송에서 불특정 다수가 들을 수도 있는데 다 말씀드리느냐. 현장에서도 제가 약속드렸지만 사회 행사 때는 반드시 개선을 해가지고 이거를 개선을 전혀 못 시키겠다 하는 경우에는 진짜 하여튼 뭐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라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원활하게. 그 진행할 수 있도록 뭐 포스를 뭐 두 배로 늘리던 뭐 하라든 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왜냐하면 저희가 뭐 아 장사 잘 됐고 좋았어요 하고 막 떠들기 앞서 약간 불편하셨을 수 있는 거는 시옷이 많이 들어가네요. 불편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리 사죄 양해를 구하고. 근데 네. 그렇게까지 사람이 많을 줄 몰라서 네. 그랬던 것도 많이 있죠. 오실 줄은 네. 어느 정도 아는데 또 많이 오셨고 그런 게 있죠. 저기 그럼에도 굉장히 감사드렸던 건 당일날 찾으셨던 분들한테 그래도 막 진짜 짜증 나셨을 수도 있는데 뭐라고 큰 소리 내거나 이러신 분이 뭐 이렇게 해 막 이러면서 뭐 거의 없었어요. 네, 그냥 오히려 그러니까 되게 덥고 짜증 당연히 나시는데도 그냥 뭐 어쩔 수 없죠. 뭐 이러시는 분들이 더 훨씬 많았기 때문에. 그런 저희의 상황을 이해해 주신 그 당시에 찾아주셨던 여러분들께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참여해 주신 업체 관계자분들께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이 사랑의 7시간 행사를 3번 진행하지만 네. 늘 생각하는 건데 정말 사랑의 7시간이다. 진짜 사랑이 가득하다. 넘친다. 배려와 사랑이 넘칩니다. 막 그 업체 입장 업체분들도 막 그 시식용 엄청 많이 꺼내 놓으시고요. 막 맞아. 불편해도 와주신 분들께서도 다 이해를 많이 해주시고요. 뭐 저희는 보람차고 행복하게 그지 없는 또 항상 종료 시간에 박수와 함께 끝맺는 또 그 희열이 있습니다. 사회 행사는 못을 박을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그래도 분기에 한 번 정도는 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아마도 뭐 연말 연시 좀 이쯤에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정말? 네. 뭐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네, 그래서 이번에 혹시 참석하지 못하셨던 분들 다음 회사 때 뵀으면 좋겠고요. 아, 방송 청취자분들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맞아요. 많이 저는 오셨다고. 아무도 못 봤어요. 저도 많이 뵙지 못했어요. 많이 오셨던 것 같은데. 보통 앞타임 때 많이 오셨어요. 11시부터 2시 사이에 많이 오셔가지고. 근데 이 두 분이 좀 이제 2시 이후에 그쵸. 오셨던 저희는 바람에 아침에 오면 아무도 안 계실까 봐. 이번에는 오히려 시간대가 11시부터 2시 사이가 피크였어요. 근데 다음부터는 일찍 와서 자리를 대기 타야겠어요. 네. 그러니까. 네. 저만 해도 뭐 바다달팽이님, 이노베이터님, 뭐 저기 아브락사스님, 전설의 흑발님. 전설의 흑발님 오셨나요? 네. 그리고 네. 그리고 또 저기 죽은 새들 날다님. 아, 죽은 새들 날다님. 맞아요. 그 저 비대 받으러 오셨죠. 비대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그분 한 분 뵀네요. 죽은 새들 달다님 한 분 뵀어요. 네, 너무 죄송해가지고 아유 뭐 그래가지고 그것보다 좀 변변치는 않지만 제가 또 다른 거 드렸나요? 예, 드렸습니다. 저는 3층에서 티셔츠를 많이 팔았어요. 네. 두 장씩 막 팔았어요. 입어보세요 고객님 그러면서. 고객님. 네, 거기 뭐 이제 저희 게시판에서 활동 주셨던 그 먹양님도 오시고 그리고 저기 미유네님도 오시고 해서 뭐 닉잘도 그려주시고 닉네임도 그려 저기 써주시고 뭐 그 게시판 분들도 많이 오셨고 그 진짜 감사하네요. 진짜 가족 단위로 많이 오신 게 맞아. 제가 그래가지고 왜 그냥 순간순간 이벤트로 그 이제 업체에서 제공해 주신 거 이렇게 나눠드리는데 거의 이제 한 반은 애들 줬어요 그냥 맞아. 애기 데리고 오신 분들한테 줬어요. 그리고 특히 먹거리 같은 거 간식 같은 거는 아이들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아브락사스님이 그 아내분하고 같이 오셔가지고
저 아내분을 처음 뵙고 인사드리면서 많이 힘드시죠? 많이 힘드시죠? 아니에요. 얼마나 좀... 가정적이세요. 아, 밥소스로 요리도. 농담이죠. 그러니까. 점점 이 방송을 들으면서 이제 제가 어떻게 생긴지 아시는 분들. 맞아. 그래서 저를 본 소감을 적어주신 분도 있었어요. 네. 아, 그랬나요? 네네네. 뭐 저기 마시멜로우 같다 그랬나요? 아, 어떡해. 달콤해. 네. 좋아. 폭신폭신해. 야, 내 살은 짜. 마켓 소식 가장 굵직한 이 사랑의 네. 7시간 소식이었고요. 매출은 네. 대략 6천만 원 정도에. 밝혀도 되나요? 아, 저기 본격 게시판 방송에서 너브리 편집장님께서 말씀하셨더라고요. 네. 저는 해도 되는 것만 합니다. 이 소식과 함께 네. 이번에 또 새로 입점한 상품이 있습니다. 뭐지? 마켓 때도 판매를 했었는데요. 궁중팬과 양수냄비 5종 맞아요. 플러스 프라이팬 네. 요 세트 리셰프라는 회사 제가 공장에도 한번 찾아갔었고요. 대표님 만나뵀었고요. 총판하는 업체 대표님도 만나봤었고요. 이건 스토리가 좀 긴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홈페이지 저희 딴지마켓의 상품 페이지를 확인하시면 되고요. 좋은 제품입니다. 알루미늄 그 궁중팬 같은 경우는 뭐 알루미늄 100%에 중력 주조라고 찍어내는 게 아니라 그 틀에 붙는 거예요. 쇳물을 주조. 전통 방식이죠. 중력 주조. 그래서 중력에 의해 자연스럽게 식으면서 자연 냉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다이캐스팅이라고 해서 찍거든 압력을 가지고. 그치. 중력 주조가 원래 생산량도 적고 그게 되게 그 장점이 많은데 좀 비싸죠. 근데 그걸 엄청 싸게 팝니다. 그리고 6종 그 양수냄비 5종 플러스 이거는 프라이팬 이거는 타이캐스팅이에요. 타이캐스팅인데 굉장히 디테일에 심혈을 많이 기울인. 어떤? 그 냄비 고르실 때 원가 절감이 되는 요소들이 있어요.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거는 뭐 이제 소비 상식으로 한번 알아두시면 좋은 게 코팅이 있고요. 그렇지. 그리고 이제 재료가 있고요. 그리고 만드는 방식이 있고요. 굵직하게 말하면 중국에서 OEM 해서 한 거는 기본적으로 원가 절감이 되죠. 그렇지. 좋다 나쁘다가 아닙니다. 원가 절감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보통은 알루미늄의 몇 퍼센트의 뭐 합금으로 만듭니다. 뭘 섞죠. 그렇죠. 네, 섞어서 네. 합금으로 만드는데 냄비에 뚜껑이 냄비와 같은 걸로 돼 있으면 좀 비싸겠죠. 합금으로 돼 있으면 그렇지. 묵직하게. 근데 유리로 돼 있다. 원가 절감이 되는 거죠.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원가 절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싼 게 나쁜 건 아니니까. 그렇지. 싸지는 대신 약간 기능성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그 같은 거보다는. 이거는 그리고 뭐 선택하는 손잡이를 어떻게 했는지. 나름이니까. 그리고 뚜껑의 손잡이도 뭐 이제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손잡이로 했는지 아니면 이게 넘치지 않게 뭐 이렇게 방지에 뭔가가 들어가 있는지 뭐 하여튼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이 원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건. 그렇지, 그렇지. 가장 중요한 코팅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눌러붙지 않는 게 어느 순간 우리에게는 모든 후라이팬과 냄비에 되게 당연한 것처럼 그 정말 진리처럼 됐는데 석유화합물로 코팅을 했던 전통적인 방식에 그 굉장히 저렴한 데다가 안 눌러붙는 데는 그거만한 게 없었어. 워낙 싸고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됐냐면 유해 성분 검출에 PFOA라는 그 PFOA가 굉장히 핫한 물질이에요. 핫하다고요? 압류발 뭐 이런 거 문제 때문에 실제로 그 미국의 그 유명한 그런 쪽 회사 공장에서 그 물질을 많이 이제 접하게 되는 노동자들이 막 또 이렇게 유발이 많아지고 이래서 거기에 조리하지 않아도 한 2005년부터 이 물질은 좀 문제가 논란이 됐었어요. 근데 PFOA는 이미 독일 같은 나라에는 저기 그 검출 기준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곧 도입할 예정이에요. 아직 도입이 안 됐군요. 네, 예정이에요. 근데 이런 코팅제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 대신 저렴하고. 그렇죠. 발암 물질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그... 발암 그러니까 그치. 암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조심할 필요는 있죠. 그런 걸 알고는 써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네. 그러니까 무조건 안 눌러붙는 게 또 다 능산 아닐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요새는 그래서 무기질 코팅 같은 것도 많이 해요. 석유화물이 아니라 무기질이라면 천연광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코팅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원적외선 방출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좀 미미할 수 있으니까 그냥 차치하더라도 어쨌든 그런 PFOA는 검출되지 않으니까. 검출되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렇게 딴지마켓 입점 제품뿐만이 아니라 이런 걸로 지금 많이 저기 마케팅을 하는 업체들이 많아요. 그 세라믹 코팅 했다 막 이러면서 돈은 좀 더 들지만 안 좋은 물질 검출에 대해서는 좀 안심할 수 있는 이런 그럼, 것들. 냄비가 종류가 워낙 많아가지고 그렇긴 하지. 브랜드도 막 비싼 건 막
퐁 막 이런 거 있잖아. 아, 그래, 그래. 이런 거 뭐, 팔 뭐 이런 거 어? 엄청 비싸잖아.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거 잘 골라야 돼요. 이런 정도의 몇 가지만 알고서 네. 아 이건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해서 원가 절감했구나. 그걸 알아야 내가 이거를 비싸게 주고 사는 건지 싸게 주고 사는 건지.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비싸게 주고 사는 항상 오늘 내내 말했잖아요. 이게 비싸게 파는 걸 알아. 그럼 호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 냄비가 올라왔다는 소식. 그리고 그거 드셔보셨어요? 마켓 행사 때 키엔바움 그 아, 바움푸엔 완전 아 거의 근처에도 못 갔는데 인기가 대폭발이었습니다. 어. 저희 그 일본에서 유명하죠. 원래 독일 빵이고 그 나이테처럼 되어 있는 그 빵이 아 첫 선을 보였는데 아주 열풍이었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곧 입점돼. 아, 네. 아 그거 이제 들어오는 거고. 네네 등등해서 아 사랑의 7시간 소식이 많았고 오늘은 추석 저기 특집이기 때문에 마켓 소식 다 못 전한 것은 다음 방송 때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팔팔 끓는 가마솥에 유기농 사료 먹고 자란 유기농 한우를 24시간 푹 구운 네이처오다 유기농 곰탕. 지금 딴지마켓에서 구입하세요. 우와, 이걸 정말 이 가격에? 청취자 후기를 먼저 소개하려고 했으나 굉장히 후기가 많았죠. 7시간 후기도 있고 아, 그렇죠. 해가지고 네. 요거는 약간 뒤로 네. 밀어놓고 네. 왜 우리 게시판 방송 있잖아요. 후기 방송 한번 해요. 언제? 우리 아예 후기 특집을 할 수도 있어요. 네. 네. 우리 뭐 후기만 있으면 뭐 후기는 얼마나 많아. 그래서 개편 후 처음으로 2부의 시작을 본 코너로 오 훌륭하다. 네. 예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 창조경제위원회 네. 아 일단 요거 그 시그널 들어가야 되죠. 글로벌 창조경제위원회 추석을 맞이하여 선물 특집을 한번. 아 그렇죠. 명절에 선물 진짜 많이들 해보셨어요? 나는 이게 명절 선물이 스트레스였던 적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들었는데 영업을 했었잖아. 아 맞네. 그렇구나. 아 이제 더럽게 스트레스 받아요 진짜. 명절 두 번 1년에 안 할 수는 없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아 이게 예산 짜고 막 이러는 게 보통이 아닙니다. 그냥 사실 친척분들까지 드릴 일은 별로 없고 뭐 부모님 드리는데 부모님들은 또 그냥 현금이 최고니까. 아, 현금 최고죠. 현금 아니면은 상품권 뭐 이러니까. 저는 얼마 전에 어머님께 생일이 또 얼마 전에 어머니 생일이어가지고 그 생일 선물 겸해서 추석 겸 해가지고 그 로라 얘기도 있고 해서 네. 그 한 7.5cm 정도 되는 라텍스 아~ 싱글 아~ 슈퍼 싱글로 왜냐하면 저기 집에 그 침대가 있는데 아버님이 침대를 쓰시고 어머님 그냥 밑에서 주무세요. 요를 까시고 근데 그래서 어머님도 잠을 잘 못 주무셔가지고 네. 그런 기억이에요. 아, 효자네, 훌륭하네. 아, 아닙니다. 어머님이 너무 좋아하시니까 더 죄송스러웠어요. 아, 그게 근데 진짜. 그동안 얼마나 안 드렸으면. 요랑은 비교가 안 되거든. 네. 엄청 폭신하거든. 아, 더 잘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명절 선물 조사 결과 한번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 봅시다. 선물 특집이기 때문에. 네. 아, 롯데닷컴에서 진행한 선물 조사, 설문조사예요. 아, 여기 발음이 있네. 선물 설문조사죠. 네. 선물, 아, 그러네. 선물 설문조사. 야, 이거 어렵네. 이거 어렵다. 선문, 선문. 선물. 로라 언니가 이렇게 꼬인 적 처음이야. 그러니까. 선물 설문조사. 네. 이거 진짜 선물, 어렵다. 선물 설문조사. 집착하지 마요. 선물 조사했어요. 네. 올 추석 선물 비용으로 예상하는 금액. 아 이게 누구에게가 좀 궁금하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네. 10에서 15만 원이 가장 많습니다. 34.9%. 15에서 20만 원이 22.8%. 이렇게 되면은 반 이상이 10에서 20만 원 사이를 고려하고 아, 있는 거죠. 그러네. 네, 이렇게 찢어놓고 5에서 10만 원이 9.5%. 30만 원 이상 고가가 7.2%. 1에서 5만 원이 5%. 그러게 이거 대상이 궁금한데. 되게 세구나. 네.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에요. 돈은 빠졌습니다. 네. 닷컴에서 하는 거니까. 네. 네, 그치, 그치. 롯데닷컴. 닷컴인데. 물건 파는 데서 안 되지. 돈은 못 팔잖아요. 네. 네. 1위, 갈비 정육 사골. 이게 실용적입니다. 아, 그렇기도 하죠. 추석 때 먹으니까. 먹으니까. 받은 걸로 하는 게 낫죠. 37%예요. 압도적이에요, 37%. 아, 왜냐면 2위가 17%거든. 오일 스팸 캔유. 아. 먹는 게 나아.
맞아. 이건 두고두고 먹거든. 건강식품 홍삼꿀이 13%로 뒤에 3위를 달리고 있고요. 사과, 배, 과일 세트 먹는 거잖아. 과일 깎아 먹어야 되잖아요. 추석 때. 12.3% 이런 거예요. 5위 생활선물 세트 6.2%인데 그 비누랑 치약이랑 샴푸 이런 거. 6, 7, 8위는 5% 미만대인데 굴비 옥돔 생선 세트. 근데 이거 잘 또 그래. 화장품 자파 7위. 8위가 곶감 버섯 한 건데 다 먹는 거야 다. 다 먹는 건데 이런 걸 알 수 있죠. 추석 때 먹는 것들의 메인이 될수록 높습니다. 높습니다. 아, 그러네. 그렇죠. 굴비 옥돔 이거 살 바야 그냥 갈비 정육 사자. 네. 이런 거죠. 그렇지. 네. 옥션이 밝힌 선물의 주된 품목은요. 생활 선물 세트, 참치 햄 치약 30.4%, 건강식품 19.3%, 과일 17.8%, 육류 15% 다 쓰는 거야. 이게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뭔 것 같냐면 주고 싶은 사람은 싼 거가 그렇죠. 높고 받고 싶은 거는 비싼 게 높아 순위가 맞아. 정육 세트 이런 건 막 30만 원씩 하니까. 오, 맞아요. 아 요새는 말도 못하죠. 아 진짜 말도 못하게 비싸서. 저는 그래서 직장 다니면서 만약에 우리 회사에서 그냥 무슨 선물 세트가 그냥 당연히 나온다고 치면은 네. 저도 스팸 참치. 그게 왜냐면 이거는 절대 버릴 일이 없습니다. 맞아. 요거 딱 선물 받아서 1년 먹으면 그 다음 해에 또 들어와. 맞아 맞아. 그러니까 결국 살 일이 없어 잘. 맞아요. 혼자 사는 사람들은 거의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연령별 명절 선물 구입 선호도도 있어요. 네. 이건 훅훅훅 이렇게 오늘 받는다. 이거는 받는 게 아니라 자신이 구입한 거. 그렇죠. 네. 아... 그러니까 사는 놈이 사는 사람이 그치, 그치. 뭘 사냐. 내가 사고 싶은 거. 쿠팡 조사 결과입니다. 이런 거 설문조사 많이 하네요. 20대는 효도 선물의 안마기. 30, 40대는 생필품 화장품. 실속 있는 거. 50, 60대는 한우 과일 등의 신선 식품을 가장 많이 구매. 아, 이제 나이가 먹으면 아는 거죠. 네. 먹는 게 최고다. 먹는 게 나은 거야. 근데 20대들이 안마기를 구입한다는. 아니, 너무 1차원적이야, 20대들. 이게 아, 이거 안마기를 얼마나 쓰겠어. 20대 청취자 버릴 거야? 아. 여러분. 좋은 선택이십니다. 잡코리아가 조사했는데요. 직장인이 받고 싶어하는 추석 선물 당연히 1위가 현금이에요. 55.9% 쇼핑몰을 떠나니까 정말 압도적 1위. 그렇지. 근데 이 현금 좀 그렇고 상품권으로 합시다. 아, 네, 이 정도면 왜냐면 그거는 뭐 가능성을 주는 거잖아요. 백화점 상품권. 아, 그렇지, 그렇죠. 물론 깡칠 수 있어. 깡칠 수 있어. 만 원 버리고 9만 원. 만 원도 안 돼. 만 원도 안 되게 버려. 몇천 원이야, 그래요? 10만 원짜리 깡치면 뭐 9만 뭐 3천 얼마. 아, 죄송합니다. 옳은 행동은 아닐 수도 있는데. 깡치면. 그거 거래할 수 있죠, 뭐. 아, 그렇죠. 2위가 한우 세트예요. 비싼 거. 47.6%. 3위 가공식품류. 스팸이죠. 네. 그리고 4위가 술 선물 세트인데요. 아, 술. 네. 그 다 먹는. 술 선물. 그러니까 확실히 중요한 건 이겁니다. 취향을 타지 않고 버리지 않는 선물을 선호한다는 거예요. 아, 그렇지. 네. 저희 집은 어렸을 때부터 뭐 친척집 들리잖아요. 그러면 술 선물 세트를 항상 들고 그래? 가서 네. 그 술을 먹었죠. 마셨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는 말이죠. 좀 기존과는 좀 다른. 그러니까 사실은 추석 선물이라기보다는 뭐 생일 선물이라던가 혹은 그냥 가볍게 선물하기 좋은 가격대별 선물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봤습니다. 아, 그렇죠. 일단 5만 원대. 네, 5만 원대부터. 가시죠. 그러니까 5만 원대가 5만 원 미만. 네. 5만 원 미만대에서 한번 봅시다. 20대 여성분들이 선호한 것들이래요. 디퓨저나 향초. 아, 요새 요 시장 굉장히 커졌죠. 그렇죠, 그렇죠. 남자한테 선물했다가 욕 먹기 딱 좋으나. 잘 골라서 여성들에게 선물하면 굉장히 센스 있는 선물이 될 가능성이 있는. 오, 남자친구가 이 정도 줄 센스면은. 네. 그래서 취향 파악이 졸라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향 자체에 대한 취향도 있고 아, 호불호가 그렇죠. 호불호가 네. 있죠. 남녀노소 선물하기 좋다고 하는데 집들이 선물로 좋습니다. 아, 맞아요. 그렇죠. 네. 룸스프레이 이런 것도 그렇고 요새는 굉장히 그렇죠. 이게 시장이 커져가지고 예쁘게 또 나오잖아요. 아 맞아요. 석고 방향제 이런 것처럼 예쁘게 석고 방향제 그렇죠. 저희 얼마 전에 또 입점 문의가 들어와서 아 진짜요? 네. 아 정말. 지금 저희 지금 화장실에서 지금 갔다 왔어요. 아, 그래? 석고 방향제를 아직 검증 중에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5만 원 미만대에서 프리미엄 케이크, 생화 케이크. 이제 포장이 고급지고 아, 이게 이래 그런 거죠. 그 프랜차이즈 대형 프랜차이즈 케이크가 아니라 좀 약간 요새 많은 윈도우 베이커리 이런 곳에 이렇게 말해야 되나요? 커스터마이징된. 아. 뭐 고급진 포장과 맛으로 기념일 축하 선물로 괜찮다. 전 연령 가능. 남자보다는 여자에게 선호도가 더 높죠. 요거는 뭐랄까요? 그 어떤 중요한 날을 맞은 사람에게 그거의 어떤 방점을 찍어줄.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자체의 실용성이라기보다는
그런 날 자체를 기념하는 데 굉장히 아, 분위기나 이런 쪽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저는 옛날에 영업을 할 때 그래서 부부의 날을 맞이해서요. 무드를 잡을 때 좋은 음악 CD와 그리고 분위기를 잡을 초와 꽃이었나요? 아마 꽃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뭘 같이 해가지고 그렇게 포장을 한 세트를 해가지고 15세트를 만들어서 로맨틱 3종 세트네. 예, 돌렸어요. 원장님들한테. 네. 별 반응은 없었어요. 왜 이런 거는 일반인이 받거나 주기보다는 연예인들 있잖아요. 조공 같은 거 받칠 때 보면은 왜 얼굴 같은 거 이렇게 그 만들어 놓은 케이크 아니면 그치, 그치, 그치. 뭐 구두 모양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보면은 되게 정성 많이 들고 신기하더라고요. 세 번째가 보니까 티백 세트. 아 요거 괜찮잖아요. 아 요것도 괜찮죠. 요새는 그 왜 고급 티 고급 아, 그쵸. 블렌드 티 그 이런 거 찻잎을 직접 길러가지고 뽑은 다음에 이렇게 티백으로 만든 거 그것도 입점 문의가 들어왔었어가지고 한번 요새 그런 것도 많더라고요. 겨울철 또 좋네요. 그리고 어차피 사무실은 뜨거운 물 다 있잖아. 아 그렇죠. 아, 요건 편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요거는 20, 30대 직장인부터도 50대 어머니 아버님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4번 골프 용품. 이거 선물 엄청 많이 합니다. 아, 저 이거 왜냐면 회사 판촉물에도 있었어요. 5만원 미만대에서 골프공 필요하거든. 골프 치는 사람들한테는 그래? 장갑, 핀, 헤드커버 골프 취미로 하는 40, 50대한테 그러니까 필요한데 돈 주고 사기 좀 아까워하는 것들 또 그런 선물들 많이 받는 사람들한테는 실용적인 선물일 수 있죠. 전혀 골프를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안 치는데 네. 엄청 좋아하라. 그 골프 인구가 많아요. 생각보다. 그런 것 같은 게 저 그 다른 팟캐스트 하는 데는 네. 어르신 분들이 많으니까 아저씨들이 많으니까. 아 치는 분들이 계세요? 응? 그 방송에는? 엄청 치세요. 아. 그래가지고 아, 그래. 골프 스크린 골프 이런 거 얼마나 나가시는지 몰라요. 그렇구나. 네, 골프 얘기도 엄청 많이 하시고. 굉장히 고급진 취미들을 향유하고 계시는군요. 네. 그런가 하면 스타벅스 카드. 아 이거 좋다. 아, 이것도 좋죠. 뭐, 스타벅스뿐만 아니라 이제 카페 이제 네. 그 기프트 카드. 이건 쓰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인 것 같아. 쓸 선물을 줘야 돼. 쓸 선물을 줘야지. 그치? 이거 진짜. 근데 그러면 그렇다. 근데 취향을 타면은 뭐냐면 위험한 거야. 취향에 다르면 안 쓸 거니까. 아 맞아. 그러니까 취향을 그치. 완벽하게 깨고 있으면. 그치. 그러면은 취향대로 주면 좋은데. 그래서 취향 타는 선물은 중요한 게 그겁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지만 잘못하면은 가치를 못 탈 경우가 있어요. 그치. 그래서 안전빵으로는 오히려. 남들 다 하는 거 그 선에서 하는 거고 취향 타는 선물은 정말 내가 뭔가 감동을 정말 주고 싶다. 선물에도 큰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때우는 선물이 있어요. 해야 되기에 하는 선물이 있어요. 그냥 시즌이라서 네네네. 그리고 안 하면 안 될 것 같거나 하는 게 응당 뭐 당연하지만 어쨌든 그 선물로 인해서 뭐 대단한 뭔가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그냥 그런 그 정도에 하지만 누군가한테 마음을 사야 되거나 나를 다시 보게끔 만들고 싶거나 네. 이런 선물을 할 경우에는 리스크 감수를 해야죠. 남들 다 하는 걸 해서는 곤란하죠. 아 그럼 너무 뻔하게 되니까 그렇죠. 거기서 거기인 거죠. 뭐 내가 누군가 이성한테 잘 보이고 싶던 아 어필해야 될 때 어필을 해야 되던 뭐 이성의 부모님한테 잘 보이던 아니면 내가 거래처 사장님이든 뭐 내가 어쨌든 저 사람을 통해서 나의 뭔가 요구 조건이나 혹은 나의 바람을 관철시켜야 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할 경우에는 남들과 너무 똑같아서는 곤란하다는 점. 기억이 안 나니까 그렇죠. 똑같으면. 네. 핸드크림 세트. 아 이것도 좋죠. 어차피 핸드크림은 있으면 쓰거든. 이거 너무 여성 위주인데? 아 그렇긴 하다 좀. 7번이 양우산. 네 이렇게 됐습니다. 40, 50대 여성분들한테는 양상우산 좋죠. 아, 그러면 30대 남자들에게 5만원 미만대 선물은 뭐가 좋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뭐가 좋지? 30대 미만. 제가 뭐 그걸 대표할 그 연령대를 대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는 제가 만약에 받는다고 치면요. 네, 뭐 받고 싶으세요? 어떤 류를 받으면 약간 구글 플레이 5만 원 카드. 아 진짜 그거 받으면 좋아요. 아, 진짜?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거 궁금해서 진짜. 아니 진짜 좋냐고. 아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왜냐하면 실용적인 걸로 한번 따져봤어요. 아니 게임 결제뿐만이 아니라. 실용적인 앱들도 유료 앱들 많거든. 그런 거 줄 수도 있지 않나? 하긴 앱은 돈 주고 살려 그러면 약간 망설여지는 거 있거든. 그러니까 이건 제가 선물의 새로운 지평에 대해서 한번 문을 두드려 본 겁니다. 비슷한 류로 저는 그거 줘도 좋을 것 같아요. 벙커 깊숙이 1년 이용권? 그렇지. 그 딴지를 좋아하시는 분께 선물을 하는 거라면 그럼 좋네요. 할 만하죠. 그 아까 내가 구글 플레이 카드 같은 건 뭐냐면은
문화상품권 같은 거지 뭐. 아 그러네. 그리고 의외로 게임 즐기는 사람들한테는 캐시템 사주면 되게 좋아할지도 몰라. 그러게, 그것도 그러네.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기분 좋으면 되는 거잖아. 근데 그 사람이 가장 뭔가 지금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내 친구가 막 예를 들어서 제 대학교 베프가 막 무슨 게임에 되게 빠져 있어. 근데 캐시 잘 안 지르려고 하잖아요. 아, 그치. 아깝죠. 왠지 아깝고. 해주면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뭐 그거 말고 이제 좀 현물 같은 걸로 눈을 돌리자면. 20, 30대? 30대 남성? 아니 근데 좀 어려운 게 남자들은 약간 좋아하는 게 이어폰 뭐 이런 류잖아요. 네. 이어폰. 저도 비싸. 지금 생각한 게 블루투스 저도 스피커 뭐 이런 거 비싸. 그런 거 비싸니까. 아 그래? 5만 원 미만대에서는요 손수건 괜찮아요. 손수건 써요? 그러니까 그냥 완전 선물용. 아~ 선물을 위한 선물용. 왜냐면 넥타이는 넘어가니까. 아, 요새는 왜 남자분들 패션에 신경 쓰시면은 양말 있잖아요. 양말에 되게 포인트 괜찮구나. 주시는 분들 계시니까. 아니면 이런 거 어때요? 세일할 때 캐주얼한 신발 같은 거 사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남녀를 막론하고 여름이면 좀 가능한데. 그치. 탐스 이런 거. 그렇지. 탐스 이런 거 세일하면 5만 원 미만대로 언더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속옷. 속옷도 괜찮지. 그때 그 사이즈를 뭐 대충 알지. 네. 남자는 좀 알 거. 그렇지. 남자끼리는. 아니 그걸 알아야 되는데. 모자 쓰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트렁크인지 드로진지 쌍각인지 본인이 원하는 거 주면 되죠. 아 뭐야. 근데 막 거래처 사장님 이거. 근데 내 스타일로 지금 막 미치겠다. 이러니 참. 근데 항상 성공적인 건 아니지만 5만 원 네. 미만대에서 책 선물이 좋습니다. 아 책도 그러네. 그러네. 찌질한 인정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문화 생활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오히려 신경 써서 5만 원 정도로 예를 들어서 추천하고 싶은 책을 한 권 사고 그리고 영화 티켓을 두 장 정도 볼 수 있는 영화 상품권을 사고 그것도 괜찮다. 그리고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커피 두 잔 정도 마실 수 있는 커피 상품권 만 원 정도 하면 한 5만 원 될 거예요. 다 합치면 5만 원 좀 안 되거나 이러면 뭔가 되게 그러면 되게 신경 쓴 것 같아 보이지 그러네. 않습니까? 세심한 느낌이 확 잘 봐요. 들겠다. 책 볼 수 있죠. 그 사람이 누군가와 같이 영화를 보고 차를 마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의 어떤 주말 오후를 써서 없어진다는 건 있지만 그렇다고 뭐 그러면 안 없어지는 거 주면 뭐 평생 갖고 있나? 그것도 그래. 맞아. 네, 그 상품권 하니까 생각나는 게 요새는 이렇게 약간 좀 저가형의 선물로는 기프티콘으로 엄청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 그것도 좋지. 네, 네 그래서 그치. 기프티콘도 찾아보시면. 기프티콘도 우리가 한번 다뤄보긴 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게 안 쓰면 없어지는 거 막 이런 거는 진짜. 그것도 기후견 있죠. 막 깜빡해서 막. 아, 그럴 수 있죠. 아이씨, 우리 동네에는 또 그게 없는데. 막 이렇게 맞아, 맞아, 맞아. 우리 회사 앞에는 거기 없는데. 막 이런 거. 그렇습니다. 5만 원대까지 알아봤고요. 네. 10만 원대는 로라가. 요거는 네. 그러니까 5에서 10만 원까지. 5에서 10만 원까지인 네. 거죠. 네. 이 선물대가 많죠, 종류가. 이게 제일 많은 것 같긴 하다. 그리고 부담이 아예 없진 않지만 막 되진 않는. 그리고 요 정도는 와야 좀 선택의 폭이 넓어져. 그렇지. 그리고 5만 원 미만대에서 살 수 있지만 그 5만 원 미만대가 5만 원 미만대 그 상품이 퀄리티가 있어지면 이 가격대로 넘어오지. 그렇지, 넘어오지. 그렇죠. 10만 원 그렇지. 미만으로. 네. 첫 번째 이제 머니클립. 아 요거 좋아요. 좋죠. 이게 네. 10만 원 미만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만 원 미만대에서 머니클립은 또 약간 있긴 약간 있지만 빠져 있긴 있는데 조금 후지단 말이야. 네네. 아씨, 내가 잃어버린 게 머니클립이야. 그리고 두 번째 네. CD 플레이어. 벽걸이용. 벽걸이용으로. 아 예. 이거 네. 유명한 거 있거든요. 아 그래. 네, 딱 10만 원 정도인. 그래서 인테리어 용품 파는 곳에서 이제 벽에 걸 수 있는 CD 플레이어를 판매를 한대요. 그래서 인테리어 용으로도 괜찮고 요즘 CD가 안 쓰긴 하는데 CD가 또 한 장도 없는 집은 없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기분 전환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거죠. 그 무인 거기 있잖아요. 무인 용품. 거기에 유명한 게 있는데 너무 예뻐서 저기 안 쓰는데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으로 블루투스 스피커. 요거가 5만 5에서 10만 원 사이에 많죠. 뭐 비싼 거야 한두 것도 없겠지만. 네. 요거 뭐 CD 플레이어랑 비슷한데 요거는 CD 플레이어보다 더 반응이 좋죠. 더 좋아요. 아무래도 왜냐면 요즘에는 또 CD로는 음악 듣는 분들 별로 없으니까. 블루투스 스피커는 왜냐면 또 그 활동 폭이 넓기 때문에. 그렇죠. 들고 나가기만 하니까. 이거는 뭐 나가서 아무 데서나 들을 수 있고 또 캠핑 많이 하고 요새 방에서도 그냥 막 이렇게 캠프에서 듣는 거보다. 하나 생겼는데 샤땡, 샤오땡이 하나 생겨서 근데 그거 연결해서 듣다 보니까 생폰에서 나오는 그 소리 못 듣겠는 거야. 맞아. 그 정도만 너무 좋아. 되는 거네. 너무 좋아 진짜.
스피커 계통도 한번 나중에 음향 계통 다루기로 했었잖아요. 네. 이것도 있잖아. 이것도 하이엔드로 가면은 막 한두 곳도 없지만 그치. 저가에서 중가까지는 있잖아요. 돈 좀만 올려도 확 달라집니다. 확 좋아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요건 또 있어요. 네, 그리고 남성 기초 화장품 세트. 네. 뭐 비오땡. 비오땡. 뭐 네, 기초 화장품 세트 가격 기준이고 요거는 이제 20, 30대 남자들. 아, 맞아요. 요거 좋아요. 좋아하죠. 예, 네. 요거 좋은 게 평상시에 잘 안 쓰는 사람이더라도 받으면 일단 쓰게 되고 아, 그렇지. 쓰던 사람이 받으면 더 좋아할 거고 진짜 선물로 주기 딱 좀 네. 아, 좋은 것 같아요. 많아지. 다섯 번째. 그리고 만년필. 아, 요거 만년필 하나요? 요즘 또 취미로 캘리그라피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아, 맞아. 요거 꾸준히 인기 있는 선물이라고 해요. 이제 가격대는 더 높아질 수 있는데 좀 뭐라 그래야 돼? 입문용? 뭐로 해서 요즘도 가격대에 만년필 하면 네, 새로운 뭔가 장이 열리는 그런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백화점 상품권. 그렇죠. 5만 원, 10만 원. 그리고 아웃도어. 그 아웃도어 장난 아니죠? 의류. 예. 4, 50대 분들은 4, 50대한테는 요게 있잖아요. 그 요걸 입고 주무시는 것 같아. 어린아이들의 교복이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예. 그 노스페이스가 교복이듯이 어른들은 요게 어떤 걸 입느냐.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빠진 걸 한번 뭐 생각 좀 해 보자면 좀 독특한 거 한번 생각해봤어요. 10만원대. 이 안쪽에. 이게 5만원대일 수도 있는데. 요새 그 그림책 많이 유행하잖아. 그림책? 아, 그 색칠하는. 색칠하는 거. 아~ 네. 그거 그 파스텔 저기랑 같이 사주면 5만원 넘을 것 같은데. 아, 맞아요. 아. 색연필이 비싸니까. 네. 그렇게 근데. 해서 세트로 관심 가질 만한 사람한테 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리고 이 가격대의 선물을 10만원 미만대에서 선물을 할 땐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모든 선물이 마찬가지긴 한데 저 사람이 요새 뭐에 관심 있냐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 그것도 중요하지. 그러니까 사실 선물은 그게 중요하지. 왜냐면 누가 받아도 좋은 선물이라기보다는 저 사람이 받아서 좋은 선물이어야 하잖아. 애지간해서. 그러니까 네. 그런 경우에는 저 사람이 요새 뭐에 관심 갖냐에 따라서 만약에 캘리그라피 쪽에 관심이 있다 싶으면 만년필 줘도 되는 거고 그리고 뭐 아까 말했던 그림책 이런 거 좋아할 만한 사람이면 그런 거 주면 되는 거고 뭐 오히려 활동적인 거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또 거기에 맞춘 거. 그래서 선물을 주는 행위가 되게 기쁘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선물의 그 묘미는 뭐냐면 결국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거에 있다. 네. 아, 그치. 그 사람의 입장에서 받았을 때 뭘 받으면 가장 놀라워하고 좋아할까. 근데 이게 사실은 돈이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만 300만 원짜리 주면은 놀라지. 놀라고 고맙지. 근데 그게 아니라 이 가격대에서 저기 하려면은 얼마나 그 사람의 헤아리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치. 관심이 얼마나 있느냐. 사실 10만 원에서 5만 원 이 가격대에서 엄청 많이 하는 선물이 하나 있죠. 뭐죠? 향수. 향수 진짜 맞아. 진짜 많이 했지.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죠. 향수는 진짜 선물로 주기 좋은 가격대나 너무 그러니까 적당한 가격대, 적당한 사이즈, 적당한 품격. 그쵸. 거기에 교환권은 필수. 그러니까 향이 너무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네. 진짜. 게다가 향수는 또 저 사람이 쓰는 향을 맡았다가 기억하고 브랜드를 찾아서 사주면은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것까지 나올 수 있죠. 하지만 그러려면 본인이 향수에 대해서 되게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남자들은 쉽지 않다는 거. 또 그것도 그렇다. 5만 원 미만대에서 아까 남성 속옷 할 수 있었잖아요. 네네. 10만 원 미만대면은 여성 속옷. 아, 그렇죠. 그렇죠. 세트로 가능하죠.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10만 원 미만대면 신발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운동화 사주는 것도 괜찮겠는데요. 운동화 좋다. 운동화 좋다. 네. 뭐 저기 뭐야? 떠나라. 아띵 뭐 다스, 네. 슈퍼스타 이런 거. 10만 원대죠. 10만 원 조금 넘는 것도 네네, 있고. 뭐 그 정도 세일하면 살 수 있죠. 네. 그리고 20만 원. 10에서 20만 원. 여기서부터는 뭔가 이 선물대에서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만큼 돈을 썼다는 거를 보여줘야 돼. 티가 나야 돼요. 알차게 돈을 썼다. 티가 나야 돼. 티를 낸다고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왜 친구한테 선물로 줄 때 가격표 있잖아요. 나는 세일 가격으로 샀어. 근데 가격표에는 이제 원 가격이 붙어 있는 거야. 그럴 때 항상 고민해요. 택할까 말까? 왜냐면 원 가격이 비싸게 이렇게 그치, 그치, 그치. 그것도 그렇지. 그거는 내가 생각할 때 상대방의 성향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쟤는 찾아볼래다. 이러면 띄고 줘야지. 그래야 나는 띄고 줬으나 알아보면, 근데 묻어난 애다. 이런 거 가격 잘 모르는 애다. 그러면 붙여서. 좋은 거, 좋은 말씀 드리고 있죠? 진짜, 진짜 팁이다. 유용한, 이거. 팁이다. 네, 10에서 20만원대에는, 그래서, 호텔 뷔페 식사권. 1인당 한 10만원 하거든. 2인권 줘야 되잖아, 이런 거. 아, 그렇지. 한잔 주면서, 혼자 맛있게 먹어. 이럴 수 없잖아요. 네, 전 연령 가능하죠. 왜냐면,
이런 데서 식사를 종종 할 만한 분들한테도 가치를 알고 계시니까 좋고 어린 친구들 특히나 어릴수록 이런 데 자주는 안 가잖아요. 그쵸. 그냥 한번 가보는 경험을 또 할 수 있으니까 또... 적절하죠. 두 번째 키홀더. 차 있는 분한테 괜찮죠. 또, 아, 또 차 나왔어. 3번 나왔습니다. 3번. 네. 넥타이 벨트. 아, 30, 40대 남성을 위한 이 정도는 당연히 뭐 넥타이 같은 경우는 받으면 받을수록 좋아요. 정장 입고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왜냐면 내 가짓수가 늘어난 건데. 그건 그치, 로라한테 그치, 그치. 구두가 쌓이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아, 그치, 그치, 그치. 가정용 커피 머신기. 이런 거 괜찮네요. 아, 이거 진짜 받으면 좋겠다. 와, 이거는. 돌체 구스땡. 이런 거는 좀 진짜 많이 실용적이에요. 많이 관심도, 관심 평상시 없다가도, 이거 받으면서, 나도 커피나 한번 내려 먹어볼까? 네. 와인 선물 세트. 기념일로. 아, 근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건데요. 저는 20만원 정도면은 술 선물이 좋긴, 술을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데, 그러니까 술의 가치를 아시고 하는 분들한테 좋은데, 마셔서 그냥 없어지고, 이런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고기는 또 모르겠는데, 술 같은 경우는. 아, 저는 그 꼬냑 같은 거 한 번 받아본 적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따가지고, 이렇게 되게 조금씩 조금씩, 되게 그렇게 먹게 되더라고. 어차피 미국 영화에 보면은 특별한 날 이렇게 조금씩 먹고 아 좋다 이러고 좀 그렇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더라고. 그렇죠. 왜냐면 와인 같은 거는 한번 개봉을 해버리면은 바로 다 먹지 않으면 이게 상하는데 그 도수가 높은 양주. 술들은 따도 상관이 없으니까. 6번은 정장시계, 깔끔한 정장시계. 브랜드가 이제 과하지 않은 걸로. 그렇죠. 20, 30대 여성분들한테 좋겠어요. 그 얇은 거. 이렇게 막 쫙 그려지지 않아? 시계. 고객 20만 원 정도 하지 말면서 이렇게 브랜드가. 그렇죠. 여기서 브랜드가 한 급 더 높아지면 이제 3, 40만 원대가 되죠. 아, 그렇죠. 소형 빔 프로젝터. 아, 이런 건 좀 센스 있는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요새 인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있어요. 또 저 사람은 잘 모르겠어. 그러면 대세를 따라야 돼. 신문물. 신문물을 드려야 돼. 아이씨, 저거 요새 유행이라던데 하나 살까? 이런 거 있단 말이야. 소형 빔. 요새 그런 거 많이 쓴대. 근데 근데 그게 좀 주면서 하더라. 뭐 이러면서 또 얘기가 되면 좋잖아요. 이런 거 많이 본다더라. 한번 보고 그러면서 이런 거 어때? 아, 이거 주면서 이러는 거야. 마치 요새 이런 거 많이 산다던데 너 생각나서 샀어 주면서 보고 어떤지 얘기해 줘. 나도 괜찮으면 사게 이러면 쟤는 지도 안 쓰고 있는데. 나한테 먼저 사서 줘. 아 진짜 그 내가 마루타야? 나는 아니 나는 그 생각했는데 이 소형 빔 프로젝트면 네. 아 이거 샀어. 그래서 내가 그래 이거 처음으로 영화 틀 때 부를게 뭐 이렇게. 아 이걸 영화편 같이 보자 이러면서 주는 거지. 그런 목적으로 줄 거면 뭔데 꼭 빔 프로젝트를 왜 사냐? 다른 거 사지. 속옷 사지. 사서 주면서 나한테 보여줘 이런 거. 아니 자. 요거 이렇게 초반 그렇죠. 초반 러시 때 괜찮네요. 자전거 가볍게 탈 만한 거. 아 근데 요거는 좀 싼 거 아예 싸게 시작할 거면 괜찮은데 아 자전거는 뭐 괜찮죠. 요거는 취향을 잘 파악해야겠네요. 네네 뭐 중요합니다. 네. 9번 재밌다. 저 야 정말 이렇게 해? 아니, 이런 거 선물로 해? 아니 이거 제가 붙여놓은 건데 부모님한테 왜 어머니들 요새 미용에 관심 많으시니까 아 뭐냐면요 여러분 시술입니다. 시술. 뭐 피부 시술도 있고. 아 그렇죠. 마늘 주사 같은 영양 주사도 있고요. 주사 뭐 혹은 뭐 피부 마사지 관련해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그런 거 주면 저는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아 굉장히 실용적이긴 하겠네요. 저는 어머니 그거 끊어드린 적 있어요. 피부과에 시술 몇 회 하면은 얼마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래서 엄마 거기다 해놨으니까 얘기하고 가서 맞아. 그거 진짜 좋다. 진짜 이런 선물은 딸밖에 못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딸밖에 못하는 것 같아 진짜. 이런 아들이 거... 엄마 해주면 진짜 짱이고. 아들 최초로 한번 제가. 좋다. 아, 전 최근에 한번 드렸기 때문에. 아니 좀 쉴게요. 좀 아들이 해주면 왜 엄마 그렇게 요즘 늙어 보이니? 근데 딸은 에이 엄마 요새 이게 좋대 이러면서. 맞아. 아, 너무 좋아. 이거는 딸 특화. 괜찮네요. 그래서 저는 혹시 하마저님이 이걸 좀 아실까 싶어서 붙여놨는데 이런 시술 그러니까 주사나 뭐 주사나 이런 거. 네. 아 이런 거 정기적으로 맞는 분들도 많아요. 마늘 주사 이런 거 워낙 유명하고. 네. 진짜로 피로 회복되고. 그러니까 막 좋아요. 이름이 되게 여러 개로 완전 마늘 주사 뭐 그냥 영. 이거는 비타민 주사. 네. 제가 디테일하게는 이제 기억도 가물가물한 데다가 근데. 이런 게 실제로 병원에서 영업도 많이 하기도 하고요. 네. 영업에 도움도 되고요. 막 칵테일 영양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좀 알아보시고 맞으면 괜찮아요. 맞으면 이건 저도 한번 한두 번 옛날 일할 때 막 회식에 막 술자리 겹쳐가지고 막 이렇게 힘들 때 한번 맞아봤는데 확실히 도움은 되더라는.
그렇구나. 아, 그럼요. 몸에다 진짜 바로 꽂아가지고 정맥에 쏘는데 그냥. 안 좋으면 안 되지. 비타민을 쏴버리는데 그냥. 그렇지. 어, 몸에 좋은 거 쏴준다는데 뭐. 네. 이런 거. 그리고 여기서 저기 가격대에서 빠졌습니다만 또 이 어른들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영양제 빠질 수 없죠. 아, 그렇죠. 네. 그치. 종합 비타민 이런 거. 영양제를 드릴 때도 그러니까 선물에는 또 스토리가 있는 게 좋습니다. 그 사람한테 부족한 것 같은 부분에 채워줄 수 있는 영양제를 드리면 금상첨화겠죠. 되게 뭐 이상한 거 주면 웃기겠다. 영양분. 성분이 막 웃긴 거 있잖아요. 근데 정리해서 제 뭐 생각인지 알 것 같아. 서둘러 정리하자면 어, 그래. 선물은 기가 막히게 또 중요한 게 선물은 받는 사람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쵸? 이게 또 안 맞는 선물이면 욕을 먹을 수 있어요. 아, 그렇죠. 저 지금 이 자전거 보는데 저 되게 움직이는 거 싫어하는데 저한테 자전거 좀 이거 뭔데? 고철? 뭐에 쓰는 물건인데? 그러면은 두 분은 20만 원 미만대 정도로 받고 싶은 선물 뭐가 있으세요? 옵션 추가? 자동차?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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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규어로 줘버려. 아, 이거 농담이고요. 그러게 나는 왜 무슨 선물을 받고 싶다는 생각을 평상시에 안 하고 살까? 진짜? 그럼 나는 욕심이 없나 봐요. 이게 선물을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는 평소에 사고 싶은 게 있어야. 그렇죠. 언니는요? 어, 저는 가격대별로 다 있는 것 같은데요. 20만 원. 저 20만 원대는 구두 봅니다. 20만 원대 구두 있고 10만 원대는 요새 그 집에 장을 하나 놓고 싶은데 요 뭐야 이케아 장 보니까 10만 원, 그러니까 어, 5에서 10만 원 사이면 요 이렇게 요 이쁜 미니미한 예쁜 장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거 10만 원대에서 하나 어, 누가 좀 주면 좋겠고. 저 생각났어요. 저는 지갑. 아, 이 씨바 잃어버렸어. 저 없어요 지금. 아, 지갑하고 미치겠다. 저기 캐주얼한 시계. 아, 시계. 부담 없이 하고 다닐 수 있는 거. 네. 이 정도 쓰면 좋겠습니다. 네. 선물을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선물을 제가 그때 많이 했었다 그랬잖아요. 아, 이걸 준비하면서 딜레마가 특히나 명절 선물 같은 거 준비할 때 다 하는데 주변에서 안 하면 안 하는 게 티나고 오히려 하면 티도 안 나. 왜냐면 내가 그 사람한테 내가 막 특별히 사실 예산적 여유나 이런 게 없거든. 여러 사람한테 줘야 되는 경우에는. 그치. 그럴 때는 그냥 제일 실용적인 거 한 게 좋고요. 나도 들었다. 이 정도인 거죠. 네. 티낼 수 있는. 그래도 네. 저는 역대로 기억해보면 좋아하는 사람한테 줄 선물 준비할 때가 그때가 제일 나이대를 막론하고 가장 행복하지 그치, 않았나 그치. 싶습니다. 고르는 맛이 아주 그쵸. 훌륭하죠. 저는 받는 것보다 그래서 누구 죽으면서 고르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정서적 맞아. 안정과 행복도는 오히려 받으면 또 솔직히 약간 미안한 마음이랄까? 부담까지는 아니어도 좋은데 그러니까 주는 건 너무 마음 편한 거야. 저는 웃긴데 편지 쓰는 거 되게 좋아해요. 어어. 그냥 편지 쓰는 거 좋아해서 되게 편지만 주면 약간 괜히 요즘 시대는 오글거리는 좀 시대잖아요. 그래서 뭐 얹어서 줘요. 아, 메인이 편지인 거야? 어, 메인이 편지고. 편지를 어~ 선물로 포장하는 거야? 어, 그렇죠. 그렇지. 어, 잘하네. 어, 그렇게 합니다. 아, 저도 편지 쓰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어, 진짜요? 아, 그래? 편지는 진짜 많이 썼는데, 아, 생각보다 요새 안 썼네요. 갑자기 반성이 막 되네요. 어. 선물, 창조경제연애는 여기까지. 네. 어, 하기로 하고요. 네. 어, 광고는 선물로 좋은. 뭐 있을까요? 근데 딴지마켓 그 제품들이 선물용으로 좋은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아로니아진, 정성농장, 홍삼 지금 추석 특수를 또 맞이해서 장난 아닙니다 매출이. 한우. 네, 한우. 뭐, 그리고 저희는 그래서 선물 포장된 세트들도 많이 나가고 있고요. 오. 굉장히 많은데 그럼 아예 선물 같지 않은 걸 해야 되나? 뭐. 아예 선물 같지. 그러니까 선물로 잘 생각 못 하는 거. 아, 근데 세제도 괜찮을 수도 있거든. 아, 그런가요? 어차피 있으면 쓰는 거니까. 어, 집들이. 집들이 아, 선물. 그렇네요. 그렇다면. 네. 엮었다. 아니, 엮은 게 아니고 아까 5만원 미만대 선물로 어, 저희가 강조했던 벙커 깁스키. 좋네요. 좋네요. 어, 여러분의 주변 분이 딴지를 좋아하신다, 딴지 라디오를 즐겨 들으신다, 관심이 있다, 뭐 총수님 팬이다, 뭐 이러신다면 벙커 깁스키 1년 구독 괜찮을 것 같아요. 주소만 아, 알고 있다면. 정말 괜찮다. 왜냐면 1년 내내 생각날 거거든. 12달 내내 선물이 와. 그치. 어. 아, 진짜 좋다. 어, 계속 상기되는 거지. 제가 다음 방송에는 벙커 깁스키 지명 광고에 대한 안내도 해드릴 건데요. 어, 여러분도 소액으로 추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튼 벙커 깁스키 광고문 듣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계 유일의 유료 사복. 근데 이거 재밌어요.
저도 가끔 보거든요. 12월 달 주제가 뭐였더라? 결혼하지 마 빙신하든가? 벙커 깊숙이 딱히 재밌게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웃기고 자빠라진 딴지일보 기자들과 벙커원 요원들의 이야기를 담은 것뿐입니다. 그런데 재밌다니 덕분에 판매도 하게 됐습니다. 구매는 온라인 딴지 마켓과 딴지 카페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추석 특집은 3부로 이어집니다.